조금씩 변화가 오기 때문에 혼자 살아하셨던 분들, 가정을 실패를 하셨던 분, 이런 분들 보면 좋은 짝돈 만나는 해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명자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네. 원숭이띠 네. 그리고 닭띠 한번 알아볼 텐데 네네. 원숭이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42살 경신생이죠. 경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마흔이 넘어가면서 내가 봤을 때는 좀 집안이라든가 사업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운세가 별로 그렇게 톡 튀는 운세가 아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하는 일도 밋밋하다고 보죠. 경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상문바람이 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쪽으로 보다 보면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마 40대 경신생 같은 경우는 조금 상복이 들어왔다 그렇죠. 그래서 신축년 해오년에는 조금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건강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체크를 잘하고 살아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상복이 들어있고 또 사고수도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많은 있는 띠입니다. 그래서 총 운을 보다 치면 운수인 띠는 조금 신축년 해오년에는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사고수도 조금 들었으니 네. 좀 다른 조심이 빗겨나가라 그래요. 안 아팠던 분도 조금 아프라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띠 분들은 특히 좀 건강 중에 이런 거 좀 조심. 네, 사고수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여름 휴가 때 네. 피서 계획을 하셨다면 물 쪽으로는 좀 조심하는 게 낫다 그래요. 물을 피해서 가는 게 더 낫다 그렇습니다. 그럼 닭띠 분들은 좀 어떨까요? 닭띠는 제가 봤을 땐 기우생 닭띠를 말씀드릴게요. 네. 총 이제 그 닭띠 쉬운 세 살 같은 경우는 운을 말씀드리자 치면 네. 어떤 생월생시를 하나 가지고 어떤 띠 하나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좋겠습니다만은 한 사람 가지고 이렇게는 볼 수 없고 기우생 닭띠를 총 저 앞에서 말씀드리다 치면은 기우생 닭띠 같은 경우는 천운 운에도 좀 힘이 들고 좀 많아요. 근데 성격상 고지식한 면도 많고 고집이 좀 강합니다.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사서 고생도 한다고 그러죠. 사서 고생도 한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운이 넘어가면서 삼재가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오기 때문에 가정 불화가 있어서 이혼하셨던 분들 또 원만하게 살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 조금 가정에도 조금 애틋하다고 보죠.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데 혼자 살아하셨던 분들 가정을 실패를 하셨던 분 이런 분들 보면 좋은 짝돈 만나는 해다 그래요. 닭띠 분들도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살아오면서 금전 손실이 좀 많았습니다. 금전 손실이 많았던 뭐 흘러갔던 금전 손실이 많았는데 쉬운 세 살 기우생 닭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돈이 금전이 흘렀다 치면 올해는 조금씩 모아지는 형국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가는 금전은 조금 줄어들고 네. 모으는 돈은 조금 지출이 좀 적어지는 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좀 도움이 된다 그래요. 명지암에서 네. 온수이 닭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